우선 저녁 7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저희가 오랜만에 홈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렇게 세 골이라는 골을 넣고 이길 수 있게 되어서 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. 예, 수원FC 경기를 준비하면서 라스 선수가 공중볼도 공중볼이지만 일단 뒷공간에 역습 상황 때 뒷공간에 뛰는 움직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코치님들이 그런 부분을 잡아주시고 저희 선수들이 잘 이행해서 잘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경기가 이기는 것도 이긴 거지만 저희가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좀 신나게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.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응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저희 전북현대 선수라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,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답을 드리려고 저희는 홈에서 더 많은 골과 더 많은 기쁨을 선사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 홈 경기 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하는지 팬분들은 많이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,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나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선수들끼리 단합을 잘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